여덟빈 다복한 집의 어머니, 막내 아들의 에스코트 받으면서 옥상에 있는 고추장 독을 공개하시는데. 엥? 달린 이거 뭐예요? 고추장이요. 청각 오고 바늘 오고 덮어놨어요. 이게 위에 왜 올라가 있어요? 예, 우도 안 끼고 저 벌레 같은 거 안 생기고. 윗면을 걷어내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붉은색의 고추장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고추장을 더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위에다 마늘을 썰어 깔고 바닷속에 사는 소나무라고 하는 청각을 위에 덮어 마늘의 아린맛을 잡아주면서 동시에 보관기간을 늘리기도 하는 것이랍니다. 예, 올해 3년도 먹을 수 있고 5년도 먹을 수 있고. 다른 고추장 색깔이 좀 많이 다르네요. 2017년에 담가놓은 고추장의 색을 보아하니 연한 빨간색의 매주의 빛깔이 서려 있는데요. 먼저 비빔밥에 투하. 누구를 줘요? 저요. 당연히 저 좀 주세요. 약간 튀기듯 구워낸 달걀 후라이 하나 척 얹어서 한 입. 우와. 침 넘어가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 진짜 맛있어요. 숟가락이 딱 입에 들어가니까 침이 막 나와요. 별다른 재료 없이 밥에다 비볐을 뿐인데도 기가 막힌 맛을 자랑하는 달인의 고추장. 그 시작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엿기름이 있어야 돼요. 고추장 담을 때는. 엿기름이 그냥 기름인 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리에 싹을 틔워 말린 게 바로 이 엿기름인데요. 향이 좋다. 향이. 엿기름을 짜고 거르는 과정이 힘들어서 요즘엔 엿기름 없이 만드는 고추장도 있지만 달인은 이 과정을 세 번 이상 반복합니다. 이것도 한 번 더 걸러야 돼요. 아, 또 걸러야 돼요? 네. 이런 거 찌그레기 들어가던데. 몇 번이나 걸러요, 그런 거? 와, 이거 진짜. 신기하려고 이렇게 잘려 시작했어요? 여자들 하는 일이 이래요. 살살 부숴, 저거. 고추장 만드는 과정을 1에서 10이라고 쳤을 때 이제 막 1 정도 시작했을 뿐인데 벌써 힘든 소리 나오는 제작진을 뒤로 하고 묵묵히 그리고 굳건하게 앞으로 가는 달인. 불순물을 걸러낸 엿기름에 찹쌀가루를 섞어 솥에다 넣는데요. 힘쓰는 일은 8째 막내 아들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궁이에다 불을 지펴 은근히 뜨겁게 만든 다음 엿기름과 찹쌀가루가 완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돌봐주는 일을 달인은 60년 넘게 반복했지만 오히려 찍고 있는 제작진을 걱정해 주시는군요. 훌륭한 양반들. 달인만큼 고생할 리가 있겠습니까? 길고 지루한 시간을 그냥 견디기엔 힘들어서 아궁이에다 미리 세팅해놓은 간식을 꺼낼 시간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눈다리가네. 날이 추워지면 구운 고구마만한 간식이 없다는 게 진리. 잘 익은 고구마 어머니 먼저 드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다 보니 어느덧 두 번째 공정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솥에서 잘 끓어오른 엿기름과 찹쌀가루를 미리 옆에 마련해놓은 대야에 옮기는데요. 좋은 장맛은 기다림을 필수로 합니다.